할아버지가 항암 맞으러 가면 일주일 맞고 오거든요. 일주일 동안 딱 여기 지키다가 할아버지가 일주일 항암 맞고 와야 집에 들어가 잤어요. 우리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. 할아버지 올 때를 저렇게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기에다 또 아프기까지 하니 더 안쓰럽죠.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배에 저기 털이 다 빠져들어 굽고 앉았잖아요. 그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안 나가니 이거 어떻게 끌고 갈 수도 없고. 좀 나와봐. 응? 자꾸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가 나가질 않으니 엄마가 어떡하니 마음이 아파서. 진단 안 하고 약 쓴다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에 내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런 약을 줄 수가 없대요. 채우고 갖고 끌고 가야지 어떻게. 병원은 꼭 가야 되고. 말을 안 들어. 애가 다 타두만 속이. 전체적으로 피부병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약물 처치나 아니면 약물 투여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진정제를 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지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케이지로 옮겨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얘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잠을 못 잤어요. 이 원인균은 말라세치아라는 균 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피부병이 심해진 거예요. 약물로 균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먹는 약으로도 균을 억제시켜서 일단은 아이가 탈모라든지 간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요. 한식에 한번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되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니까 사회주의가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감사합니다. 걱정 안 하세요. 다 좋아져야죠. 산도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.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산이도 아마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.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그 밖에 나가는 행동교정 훈련보다는 집에서 쉬면서 이 심장사형충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산이야 밥 먹죠. 밥 먹어. 잘 먹고 아프지 말어. 아이고 우리 산이 잘 먹네. 말도 잘.
하면은 또.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. 병 안 나게끔 잘 돌보고. 어이구 이뻐라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사랑해 우리 산이. 아이고 사랑해요.